우주대왕 고드시그마에 출연하는 인물은 다음과 같다. 트리니티 기지를 설계하고 고드시그마를 제작한 연구소의 노천석 박사. 그의 두뇌는 가히 세계 제일이다. 다음, 고드시그마 1호 로봇인 천둥왕을 조종하는 박명철. 명철은 피어라고 엉뚱한 데가 있는 우주 제일의 비행 조종사로서 항상 고향의 별 2호를 공격한다. 고드시그마 2호 로봇인 해수왕을 조종하는 김동찬. 그는 트리니티 기지의 수석 연구원으로 고드시그마의 설계 및 제작 처리를 맡을 만큼 보기 드문 천재 소년이다. 고드시그마 3호 로봇인 지중왕의 조종사 나하마. 그도 역시 어머니의 별 2호 콜로니를 그리워하며 악랄한 검은별 제국에 배양하여 싸운다. 지구를 공격하여 우주전쟁을 일으킨 검은별 제국. 그 총사령관인 마리온. 마리온의 부관 지라. 작전사령관인 무스탕. 그들은 지구의 낙원 트리니티 시티를 습격하여 초강력 에너지인 트리니티 에너지를 약탈하려 한다. 1호 로봇 천둥왕은 리벳 탄, 그라이쇼크 및 천둥 화살을 주요 무기로 하며 공중작전용으로 제작됐고, 2호 로봇 해수왕은 관통 미사일, 서치 미사일, 워터건을 주요 무기로 갖고 있으며 바다 및 수중작전을 편하게도록 설계됐다. 그리고 3호 로봇 지중왕은 새 로봇 중 가장 뛰어난 파워를 지녔으며 레드빔, 리크신 미사일 등의 무기로 검은별 제국의 공격에 대항해간다. 이 세 로봇가 모여 합체할 때 바로 우주대왕 고드시그마가 탄생하는 것이다.